룰 설명. 프로기사는 생각시간 없이 초읽기 30초 3회. 도전자는 생각시간 20분, 초읽기 40초 3회. 도전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정해진 치수만큼 보석을 결정. 최초 도전 성공 시 도전을 멈추거나 다음 프로에게 치수를 낮춰 도전할 수 있다. 2승을 거둘 시 그 치수에 맞는 아마 단증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중도 포기 혹은 실패 시 모든 도전은 종료된다. 젖바둑의 레전드를 향한 아마고수들의 무한 도전. 안녕하세요.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의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은 손오공 선우욱 구단에게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역대 최강의 도전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96년생 가장 어린 도전자입니다. 김준형 도전자. 아주 어렸을 때 전문적으로 또 바둑 공부를 했던 도전자이고요. 자, 한동안 바둑을 두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바둑의 재미에 푹 빠졌다는 김준형 도전자. 손오공 선우욱 구단이죠. 항상 대국전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정말 강한 도전자이기 때문에 선우욱 구단도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기사는 생각시간 없이 30초 3회, 도전자는 생각시간 20분, 40초 3회 초읽기가 주어집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점 젖바둑이고요. 지금 원래 기본적인 3점 기본 형태를 착수를 했습니다. 자, 김준형 도전자, 제가 역대 최강의 도전자이다라고 아주 그냥 좀 오바를 했는데, 이게 오바가 아닌 것이 우리 김준형 도전자 현재 유명 사이트 이제 8단에서 또 승률이 좋다고 합니다. 거의 8.5단 정도 되는 거죠. 역대 가장 기력이 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문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기 확실하고요. 가장 출중한 기력을 자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초반부터 저희가 조금 바둑에 집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연 한 바둑돌 이제 다시 바둑 중학교 때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오래간만에 이 한국기원 스튜디오를 와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고 합니다. 자, 김준형 도전자의 유일한 좀 약점은 이 스튜디오 대국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방송 대국은 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재밌네요. 두 칸. 보통은 이제 이 그 레전드들이 뭔가 비틀어 가는데 김준형 도전자가 먼저 좀 독특한 정석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 두 칸을 띄어 놓고 그리고 다시 바로 띄어 들어갔죠. 자,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젖바둑 형태가 아니죠. 일단 세 점은 사실상 젖바둑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 수만 삐끗하면 바로 따라잡히기 때문에 흙도 긴장을 하면 안 되고 느슨하게 두면 안 되거든요. 야, 김준형 도전자 이걸 여기를 두 칸을 띄고 한 칸을 띄니까 바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눈목자. 야, 이거 오공도사 맞습니까? 예, 이거 뭐 오늘 좀 바둑이 남다른데요, 초반부터. 여기는 보통 한 칸을 띄거나 또는 눈목자로 두는 정석이 많은데 두 칸을 띄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우욱 구단 이렇게 한 칸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에서 보통 여길 두고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두고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오공 노타임으로 눈목자로 두었고요. 예, 이제 두 칸 뛰어나가겠죠, 여기는. 예, 아, 여기까지는 야,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멋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까지는. 96년생이면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프로기사는 이창석 프로. 또 누가 있을까요? 최정구단. 네, 최정구단도 96년생이고요. 96년생에 또 아주 유명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같이 도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다고 하고요. 김정도 위원장 말로는 이제 그쪽은 나보다 훨씬 셌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벌써 그 돌의 압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압박하니까 일단 그 우리 손오공 선호구단 입장에서도 이걸 자꾸 받아줘선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틀어 가는 거고요. 조금 더 스펙을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지금도 하고 되고 있지만은 우리 한바연이라는 또 바둑을 배웠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배울 때는 이 대회가 없었습니다만은 한바연의 최강부까지도 올라간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바둑을 그만두고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하다가 1, 2년 전에 그 2030 바둑 모임이라고 박꿈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바둑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2030 그리고 또 바둑 실력이 굉장히 센 회원들이 아주 많은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여 명 정도 되는 모임이고 최근에도 자주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기력을 취미 바둑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김준영 도전자에게 물어보니 본인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회원이 한 5, 6명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김준영 도전자가 이게 조금 그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표정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스튜디오 대국도 처음이고 아마 이런 선우구단 같이 이렇게 빠르게 두는 바둑을 아마 경험을 못 해봤을 거예요. 약간 여기서는 흙이 좀 당한 느낌은 좀 있거든요. 지금 초반이라 패를 할 수는 없고 패감이 없으니까 뭐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게 돼서 요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좀 손해봤어요. 이러고 치받고 다시 막아간다면 뭐 아주 큰 손해 같지는 않고요. 조금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갔죠. 핵감이 없기 때문에 둬야 되고 여기는 치받는 게 좋고요. 백이 지금 반발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쓱 나와서 계속 나와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여기 끊고 쭉 또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고 여기를 두면은 사실상 거의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막아버리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어차피 둬도 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별 의미가 없죠. 또 끊어가는 약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받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치받고 틀어 막으면 돼요. 글로 끊어요? 약간 그 돌 놓는 모습이 뭐 김준영 도전자가 이게 뭐 오프라인 그 대국이 없어서 이 바둑돌이 놓는 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을 텐데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야, 좋아요. 한번 수익기로 보통은 이런 도전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싸움을 안 걸어가는데 뭐 워낙 이제 수익기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수익기거든요. 특히 그 어렸을 때 전문적으로 바둑을 배웠던 그 분들은 바둑 그 오랜만에 두더라도 이 수익기 실력만큼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늘어가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를 막을 수가 있나요? 백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젖히면은 같이 젖히면은 끊어서 안 되고요.
일단 막았는데요. 이거를 막았을 때 호구를 치면은 되긴 되는 것 같네요.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아버리면 흑이 2수고 백은 3수기 때문에 흑이 안 되죠. 일단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그래프가 보이고 있는데 30.2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뭐 거의 네, 세 점을 깐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는 게 확실히 뭐랄까요? 느슨한 수가 없죠. 타이트하죠. 이게 젖힌 건 무슨 뜻이냐면 백이 끊어주면 따내서 여기를 잡을 때 중앙을 잡는 걸 맛보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아주면 이렇게 이어서 그냥 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고요. 야, 이거 막으면. 야, 이거 좀 괴로운데요. 이거 이제 쭉 늘어버리면. 아, 네. 잘 두네요. 네, 잘 둡니다. 김준영 도전자, 예, 저의 또 연구생, 아, 그, 한바연? 네, 한바연이나 그 경력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역대 최강의 도전자라고 말한 게, 뭐 지금까지 바둑 내용으로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지켜가니까, 이제 여기 더 이상 이쪽은 이제 둘 데가 별로 없죠? 이제 중앙을 한칸 정도 뛰어나가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백도 지금 아직 잘못 살아 있고요. 여기가 확실하게 못 살아 있어요. 뭐 찌르고 이런 식으로 치중 가면은 이게 아직 곰마고, 거기다가 또 여기도 이제 붙여서 나가게 되면 여기도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까지는 백이 흑이 뭐 포진을 아 포석을 잘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밌네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그 도전자분이 이기시는 경우는 좀 싸움을 좀 전략적으로 피하면서 좀 집으로 가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김준영 도전자는 전혀 안 그렇죠. 치고 받고 그냥 물러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제대로 붙어서 싸우는 바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손오공 선우욱 구단 입장에서도 이 도전자의 실력이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일단 세 점에 도전했다는 거, 그리고 이 젊은 도전자가 이 정도 둔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막그좀 무리스러운 수나 그런 수는 잘 두지 않을 거예요. 네, 벌써 보통 때의 선우욱 구단의 모습과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찝었는데 이게 이어만 주면 이제 이어서 자체로 굉장한 득이긴 하죠. 근데 이제 대신에 흑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여기에 돌이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흑이 끊어서 이렇게 조이는 것까지가 다 선수라서 굉장히 두터워요, 흑이. 그래서 여기 교환을 안할 겁니다. 안 하고 뭐 저쪽부터 두고 막을 때 단수 하나 쳐놓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이런 식의 작전을 둘 텐데, 야, 이거 네. 괴로운데요, 백이. 좀 괴롭습니다. 일단 이런 거 어깨짚었을 때 받지 않고 손을 빼는 거 이런 게 이게 참 좋아요, 지금. 그 자신의 바둑을 두어 간다는 게. 백도 지금은 이거 이렇게 둔 거는 여기 이어주는 거는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여기 한대 맞으면. 그래서 흑이, 백이 먼저 이걸 나가기 위해서. 안 나갑니까? 야,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한 집도 없는데요? 야, 이거 손오공. 에이, 제가 보기에는 좀 바둑이 위기라고 보고 승부수를 던졌어요. 지금 손을 뺐는데 이거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 도전자 지금까지 두는 스타일로 봐서는 이거 날짜 갈것 같아요. 이게 뭐 기세로 가면 한수더 두면 이게 다 잡히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흑이 좋죠.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모습이 느껴지네요. 받아줍니까? 무난하게 받아주네요. 갑자기 침착하게 지금까지 두는 거랑 다르게 둡니다. 중앙을 백이 먼저 두겠네요. 좀 아쉽긴 하네요. 먼저 씌워서 공격했으면 더 좋은 싸움을 할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안전하게 두고 갑니다. 네, 선후 9단 조금 답답함을 느끼죠. 이 도전자의 실력은 대충 파악이 됐고 지금 바둑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도 따라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잘 두는 건데요. 그냥 요 중앙돌이 약하다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는 백이 편해요. 이런 식으로 돌주면 이렇게 백이 이렇게 집을 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백이 얇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 돌들을 10개 하면서 두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내 돌만 혼자서 공격에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대방 돌을 끊어가면서 가는 게 좋은 작전이죠. 상대가 얇아지면 자연스럽게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형태는 항상 끊어서 이렇게 두 점을 버리면서 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한 돌이 아니에요. 한 수만 두더라도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하게 둘수 있는 거고요. 자, 뭐 지금 선우구단 입장에서는 뭐 지킬 거다 지키면서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벌려가면서 둡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쉬어간다거나, 글쎄요, 지금 되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여기 3-3 뛰어드는 거. 근데 이것도 흑이 이걸 두면은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집으로 크긴 하죠. 아, 그 자리는 흑이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서 받아둘 겁니다. 김준영 도전자가 중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바둑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업을 위해서 바둑을 이제 취미로 하면서 바둑을 한동안 손을 놨다고 하는데요. 한 10년 전이죠, 그것이. 그렇게 다시 그 어렸을 때좀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바둑계에 돌아오고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20초, 하나, 좀 둘, 셋, 한국 견에 넷, 오래간만에 오니까 다섯, 느낌이 여섯, 어떠냐고 일곱, 물어보니까 낯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스튜디오 대역도 처음이고. 네, 확실히, 이 수들이, 이건 막아서도 되겠는데요. 다섯 대 이렇게 틀어 막아도 되겠습니다. 중앙이, 따내고 이렇게 막으면, 이 중앙이 약해서, 아, 그냥 이어둡니까? 약간은, 이거면 그렇게 흑이 별로 한건 없거든요. 이렇게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끊으면 어떡하죠? 이건 이렇게 치면 죽었는데요? 이거 너무 큰데? 야, 뭐, 선옥구단 이거 뭐 거의 올인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중앙을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손해보면 이거 집으로는 이제는, 이게 지금 빈축이라고 하죠? 흔히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 공배가 하나 비어있는데 축으로 몬다고 해서 빈축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잡히기 때문에, 야, 이 중앙. 글쎄요, 중앙이 공격이 잘될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선우 9단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이렇게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입고서 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뭐 정수일진 모르겠는데 이걸로는 이기기 힘들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강수로 두는 건데
김준영 투자가 이 그 빈틈이 없네요. 그리고 강하게 둘 때와 이게 또 한번 물러날 때 이 완급 조절이 좋아요. 아주 계속 세게만 둔다고 하면 백한테도 기회가 올 텐데 한번 강하게 뒀다가 또 한번 물러났다가 이런 게 완급 조절이 좋습니다. 자 이제 흑이 뭐 안전하게 그냥 이런 데 두고 나를자 정도만 지켜도 이거는 도저히 이 흑을 잡을 수는 없죠. 이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백이 집이 정말 없어요. 집이 흔히 말랐다라고 표현하는데 집이 정말 없습니다. 흑은 반면에 곳곳에 집이 많아서 지금 도저히 집으로는 안 되고요. 자, 이제는 한 칸을 지켜도 될 것 같고 아, 여기를 지키는 게 지금은 제일 착실하죠. 이쪽 나가는 거랑 에, 여기 막으면 여기 지키고 맛보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렇게 2단을 더 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는 것보다는 나를 자가 낫습니다. 아 이거 선우 9단도 이거를 젖혀서 2단을 해놓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흙이 단수를 치고 늘어버리면 지금은 이 정도 파는 거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흑이 아 백이 이기기 어렵거든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여기를. 아 근데 이거는 단수를 흑이 먼저 칠 것 같은데요. 고기가 아파요. 이러고 그냥 늘어도 그렇고 막아도 그렇고 저도 가끔 이렇게 대국을 할 때 상대방 그 뭐 이런 다면기나 이런 1대1 지도기를 둘 때 예상치 못하게 아마추어분이 너무 세실 때 예, 그럴 때는 좀 당황한 기억이 몇 번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손오공, 손오공단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흐름으로 가서는 백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도 이걸 막으면 뭐 있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기나 뭐 붙여서 넘어가면 그냥 여기는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데 붙인다던가 뭐 또는 늘어서 그냥 연결만 하겠다 이겁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막 싸움을 걸어가더니 이제는 내가 집도 많고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물쇠를 잠가버립니다. 자 승부수죠. 예, 이건 흑이 뭐 여기 두면 귀는 죽었는데 이거 그냥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면 뭐 도저히 뭐 이길 길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부로 가는 겁니다. 야, 이것도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치바다도 잡을 수 있는데 입구자로 일단 지켜뒀고요. 자, 바둑은 단순해졌습니다. 이 중앙 대마가 살면 흑이 이기고요. 뭐 잡히면은 백이 이기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지금 그냥 뛰어나가도 예 그렇죠 뛰어나가고 여기 지킬 때 그냥 계속 뛰어나가도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볼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선우구단도 답답하니까 그냥 한 점 일단 따냈는데 이거 한 번 더 뛸 거예요 한 칸을. 여기는 일단 집이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중앙은 집이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요 변에서만 한 집이 나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혹시 뭐 이런 데 맛이 있는 건가라고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게 수가 되지는 않아요. 다 단축 이어서. 네, 너무 수가 몇수 없어서. 야, 안정적으로 두네요, 여기도. 예, 일로 뛰어나갈 만도 한데, 그냥 연결만 합니다. 네, 이거 이제 마지막 승부처로 보이고요. 나갈 때 이걸 늘어서 이으면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막을 때 끊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되고요. 여기를 두면은 한칸 끼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살아 있어요. 여기 단수치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두면 삽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잘 두는 도전자가 왔나요? 왜? 지금은 이쪽으로 잇게 되면은 뚫어서, 이거는 좀 위험해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쪽으로 잇을 거고요. 여길 두고 막은 다음에 끊고 그냥 이렇게 씌우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씌워서, 아까 보여드린 참고도 되면은 살았죠? 여기 뚫으면 이렇게 둬서.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회돌이하고 살면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어서 연결이고, 예, 이제 끼워서 둘 겁니다. 아, 네. 거의 뭐 빈틈이 없네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없는 마무리 솜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흑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는 백 입장에서는 공격을 해서 이제 여기 집을 좀 얻은 거긴 한데, 이 귀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사실 흑이 백이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뭐 이런 데 젖혀 있거나 하면서 정리를 하면. 네, 그쪽도 사실 괴롭고요. 이 패는 말 그대로 이제 흑에게 꽃놀이 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흑에게. 흑은 패를 지더라도 크게 손해가 아니고요. 백은 패를 지으면 귀가 다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패죠. 자,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 오늘 정말 잘 두는 도전자의 바둑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점 그 도전에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성공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하면 두는 도전자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는 김주영 도전자의 모습이고, 사실 이번에 그 선우 구단과 영환도사, 김영환 구단이 계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환도사가 아직까지 예, 또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패를 하고 있지만 패감이 흑은 사실 그렇게 이 패를 꼭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데 붙여서 정리를 해도 되고 이런 패도 거의 다 받아야 됩니다. 백이 따내고 이런 식으로만 돼도 붙여넣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집이 많아서 흑이 기존에 벌어둔 집이 많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돼. 이런 거다 받아야 돼요. 이거 두면 또 끊어서 그렇게 되면 뭐 단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좀 복잡해지죠. 아마 끊진 않을 것 같고요. 선혁 구단도 이거 지금 이거 때리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데 하여튼 뭐 여기를 당하는 순간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출기 2회 남았습니다. 지금 김준영 도전자는 바둑하고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바둑을 취미로 하면서 그 취미 활동이죠. 지금 가장 본인이 예전에 열심히 했고 또 좋아했던 바둑을 다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데 지금 아주 뭐 좋다고 합니다. 예, 바둑 취미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사실 이제 바둑을 어렸을 때 배웠던 분들이 그 아쉬움 때문에 바둑계를 아예 바둑판을 아예 안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흔히들 이제 저희 아주 유명했던 그 뭐 웹툰 제목이기도 한데 미생이라고 하죠. 미생. 프로에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바둑을 아예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우리 김준영 도전자는 참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지금 너무 즐겁게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네요. 해볼 수 있는 곳이 여기고 여기는 크기 지금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게 살 수가 있나요? 막아도 지금 이게 되거든요. 이걸 끊어도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넘어가는 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고 그럼 이 글자 가면 이게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둬서 이거는 흙이 잡으러 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건 뛰어나가면 맛이 좀 나쁘긴 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거 이어서 연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해요. 지금 흙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둬서 이쪽 두고 살려주고 네 그러네요. 아 근데 이게 또 살려주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둬도 이게 그냥 못 살겠네요. 이렇게 둬도 단소치고 있게 되면 치중 가서 원래는 이렇게 막아서 뭐 이렇게 이 끼우는 수가 된다는 건데 지금은 안 됩니다. 다 받아줘도 하나 여기가 있어서 안 돼요. 넘어가는 게 있어서. 다섯, 여섯. 패밖에 안 나겠네요. 이 모양도. 네, 그냥은 못 살아요.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수 치겠죠. 이렇게 패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흙은 뭐 패의 대가로 뭐 적당한 거 두 번만 연타를 해도 이 바둑을 이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이런 젊은 도전자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제가 뭐 수익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은 더 이 다른 점이 뭐냐면 개가가 된다는 거예요. 형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딱 자기가 이겼으면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형세 판단이 되고 하나. 형세의 유불리를 알면서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적으로 바둑을 배웠던 도전자들은 이런 게 완벽히 돼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김준영 도전자 패를 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지금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젖혀있고 패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선우욱 구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이어주면 이런 수가 뭐가 있을까요? 끊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호구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호구 치면 아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요. 아, 선우 구단 지금 입맛을 다시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이거 단수 쳐버리면 단수 일로 잡으면
여기를 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했다가 그냥 늘어서 바로 연단수예요, 연단수. 예, 지금 이걸 두면은 이걸 뭐 1선을 젖혀서 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고. 예, 여기를 1선을 젖혀야 돼요. 100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잡겠죠, 한 점. 아, 뭐. 네, 오늘 바둑은 제가 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할 게 없네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두니까 그 도전자가 제가 뭐 어떻게 뭐라 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기 퇴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자리죠. 여기 당장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끊으면 수가 났었죠. 아주 큰 곳인데 네, 여기도 늘어서 여기도 바퀴가 엄청 괴롭네요. 아 괴롭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늘어서 늘거나 이어서 그냥 둘 거예요. 뭐 어렵게 끊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아직도 폐가, 아, 지금은 폐가 아니죠. 이어도 여기 두고. 예, 이거는 살 수가 있네요. 여기를 넘어가자는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이을 때 나와서 끊으면은 살죠. 이제 이어도 삽니다. 이제는. 아까랑 좀 달라요. 아, 근데 폐를 하네요. 뭐, 선옥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예, 살아 있는 거 큰 의미가 없죠. 지금 패라도 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오늘 좀 보면은 그동안의 오공도사랑 좀 다른 게 패가 여러 번 벌어지긴 했는데 대부분 이 김준영 도전자가 패를 하다가 그냥 물러나요. 패를 하다가 물러나고 그 패 자체가 다 그 우리 선호공 선호구단이 부담이 있는 패였습니다. 김준영 도전자는 부담이 거의 다 없는 패만 했어요. 야 바둑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김준영 도전자 제가 보기에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바둑을 그만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둑을 좀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바둑 모임을 하고 또 AI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한창 공부했을 때보다 더 바둑이 더 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정도 바둑 실력을 놓고 보면은, 두 점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은 세 점이 가장 최고 도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 점으로 두어 간 거고요. 오늘 대국에서 이기게 되면 김준영 도전자 단증을 획득하고 바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점이나 다섯 점은 한 번을 더 두고 2연승을 할 수가 있는데 세 점은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이 판을 이기는 순간 김주영 도전자의 도전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상품 30초. 네,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또 주어지게 되고요. 5, 6.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뭔가 수가 돼야 되는데 이쪽이 이런 식으로 뭐 도서 이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젖혀서 막으면은 뭐가 끊어서 이게 되거든요. 이건 때리고 단수 치고 때리고 막으면 패가 되는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모양에서 여길 젖힐 때 흙이 여기를 그냥 젖히는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해도 뒤로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백이 여기를 둬도
요 자리를 두면 연단선 형태로 백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다섯 쳐서. 아, 거기다 그 와중에 또 거기까지 지켜버렸네요. 야, 여기까지 지켜버렸어요. 이 바둑은 한마디로 선후구단이 어떻게 뭐 해볼 때가 없네요. 해볼 때도 없고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워낙 김주영 도전자가 잘 둔 바둑이에요. 아, 지금도 보세요. 개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이겼는데도 개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저거는 누가 시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고요. 몸에 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또 패를 합니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어디 네? 시비 걸 데 없나 지금 현우구단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먼저 와준 거예요. 아, 근데 팩감이 또 별로 없네요. 흙이. 아, 백이. 팩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가 팩감이 안 되고 팩감이 없는데요? 이쪽. 뭐 이런 데 두는 건 팩감이긴 합니다. 근데 손해가 돼서 예, 네, 그건 팩감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악수죠. 흙은 반면에 팩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가 팩감이 두 개가 나오죠. 예, 네, 이런 데도 팩감이고. 이게 이제 김준영 도전자가 잘 둔다는 게 뭐냐면 팩감 쓰는 거 보세요. 이게 작은 이거 딱 요런 딱 적당한 팩감부터 쓰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이 세 점이 훨씬 커 보이지만 요것만 잡아도 사실 이기는 데다가 별로 손해 본 것도 없어요, 흙이. 딱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딱 적당한 팩감만 씁니다. 네, 선후구단도 지금 뭐 이 바둑을 내가 이기겠다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아, 김준영 도전자의 바둑을 보고 있으니까 룰을 규칙을 바꿔서라도 두 점 도전을 한번 예, 해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영환도사와 두 점 바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100 마지막 출기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내용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팩감이 없어요. 팩감이 없기 때문에 막아갖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뭐 여기가 크죠? 여기가. 아, 뭐 거기도 크고요. 요 자리가 지금은 뭐 반상 남은 곳은 여기랑 이거 단수 치는 거 두 개가 제일 큽니다. 자, 20대의 젊은 도전자 김준영 도전자 오늘 세 점의 아주 멋진 내용으로 미션 도전에 성공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오공도사 전편을 통해서도 손오공 선후구단 이렇게 힘 한번 못 쓰고 바둑을 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뭐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 제법 차이는 나는 바둑이지만 선후구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끝내기 남은 데가 한 집짜리? 예, 아, 이런 것도 좋은 끝내기죠. 아, 역시 기본기가 너무 좋아요. 먹여치면은 선수 한 집짜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일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먹여치는 게 선수 한 집짜리입니다. 역끝내기 한 집. 아, 이런 것도 참 눈에 잘안 보이는데. 예, 눈이 좋네요. 김준호 노른자. 아, 오늘처럼 제가 이 도전자의 수에 감탄만 하다가 해설 한번 거의 안 하고 이렇게 방송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제가 뭐라 이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젖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면 뭐 똑같네요. 있고 여기 찌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집을 내면 바둑은 다 뒀죠. 그 다음에 반패가 하나씩 남으니까 같이 때리고 이으면 바둑은 끝입니다. 종국입니다. 자, 이제 반패만 남았네요. 두 군데 모두 흙이 따내는 거기 때문에 때리고 입고 이으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둑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 좀 허무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정말 잘 두는 도전자다. 이렇게 깔끔하게 프로를 상대로 두는 바둑은, 그것도, 물러나면서 두는 게 아니라, 싸울 땐 싸우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그 싸움을 하면서 이겨가는 도전자? 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을 겁니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손석구단도 약간 멋쩍게 웃는 모습이죠. 차이가 지금 꽤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또 오래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약간 던질 타이밍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개가를 하는 모습이었고. 고마워. 우리 김준영 도전자가 너무 완벽하게 뒀어요. 아직도 사석이 있나요? 예, 정확하게 0집이 났네요. 32집 차이가 났습니다. 자, 선호공, 선호구단. 네, 오늘 지금 약간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워낙 잘 두는 도전자를 만나서, 오늘 뭐, 후회 없이 싸움을 걸어갔지만, 오늘은 도전자의 승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역대 최강의 도전자이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완벽한 완급 조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바둑이었습니다. 이겨서 기분 좋고요. 초반에 좀잘 풀린 것 같아가지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쉽게 둘수 있었습니다. 원래 동호회분들한테는 석점을 따르게 깔고 두고 온다고 했는데 네, 그냥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깔고 뒀습니다. 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에서 아무 데나 접하도 그 지인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